오늘 화장실 가지 마시라고 다 훔쳐갈 수도 있다고. 아, 야생 개체. 아, 크다. 브라질 야생. 귀한 거네요. What's his name? Majestic Blue. 와, 이거는 자두 같네요, 자두. 와, 딸기 같기도 하고. 이런 건 처음 보네요. 무슨 엔젤인 줄 알았네, 저는. 와, 이거 이쁘다. 레드 드래곤 피존? 다른 어항들도 그렇고, 다 어항들이 이 스펀지 여과기가 위에 떠있거든요, 지금. 와, 이게 지금 이게 냉장이라는 거죠, 냉장. 자, 그러면 디스커스 포함해서 또 슬기로운 물살 TV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사료와 용품 이벤트를 열어주신다고 하거든요. 물뽀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세알 TV의 물뽀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특이한 가정집에 왔는데요. 자, 한번 살짝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 눈치채셨겠지만 이게 거실이에요. 사실 이게 지금 거실만 봤을 때는 이제 사람의 공간보다도 이제 어항이나 이런 물고기의 공간이 훨씬 많은데요. 와, 얼핏 봐도 굉장히 많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리로 들어가 보면 이쪽에도 이렇게 이 공간에도 이렇게 다 어항이에요. 방 하나가. 그러니까 방, 거실 다 이제 물고기가 차지하고 있는 정말 놀라운 집이거든요. 요거 이제 자세히 보고 싶으시잖아요. 제가 하나씩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종류씩 좀 보면서 제가 질문도 드리고 물고기도 보여드리고 할 거거든요. 그 전에 궁금한 것부터 조금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보면은 지금 다른 어항들도 그렇고 다 어항들이 이 스펀지 여과기가 위에 떠 있거든요. 지금 여기도 그렇고 사장님께 이게 혹시 왜 떠 있는지 한번 궁금하거든요. It's to make easy cleaning the floor. 아, 이거를 뭐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생각을? I think you are a genius. The water goes there. If I want it goes there, just down. 이게 스티로폼인가 보네요, 이게? 다이소 개체들을 하나씩 좀 보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볼게요. 그래서 이제 레드 패션 이렇게. 근데 여기 가격이 붙어있는데 여기 실제로 손님이 오세요? 많이 보면 프로스 블루 정상가. 아, 야생 개체.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VIP 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VIP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VIP 이제 3만원 가입하시면은 아... 6개월 동안 이 VIP 가격이 15마리까지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3개월 동안 6개월. 6개월 동안은 이게 효력이 있는 거는 VIP. 네. 와, 이거 이쁘다. 레드 드래곤 비존? 아, 이거는 레드 터콰이즈. 대박이다. 합사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우니카. This is my breeding. 오, 직접 브리딩 하신 거. 페이스 스포트 레오파드. 아, 크다. 스포트. 페이스 스포트. It's from Malaysia. 말레이시아 거구나. 전문 헐상. 와, 보면 밑에 이렇게 또 있고. 알톰 프로라. 라플리 라시아, 그 다음에 스노우 레오파드 이렇게 오, 또 있습니다. 귀엽다. 혹시 이 중에 사장님이 봤을 때 지금 여기 거실에서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이런 거 있어요? This one? 아, 맞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스쿼트 있는 게 많이 없었네요. 아, 저도 이게 제일 이쁜 것 같아요. 브라질 야생. 귀한 거네요, 좀 이게. 좀 가운데 저기 다가 있는 게. 네. 아니, 지금 다이렉트 인포. 자기가 직접 이제 브라질에서 직접 수입한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직접 수입하신 거구나. 네.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방도 있는데요. 방에도 역시나 어항이 많은데, 사실 되게 많은데,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와. 네, 맞아요. 아, 세계적으로 그 시기해가지고. 와, 오늘
화장실 가지 마시라고 제가 훔쳐갈 수도 있다고. 밑에도 봤는데, 오, 이런 건 처음 보네요. 무슨 엔젤인 줄 알았네, 전에. 와, 알비노 플래티넘. 알비노 플래티넘 from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아, 머큐리? 네. 머큐리. 레드 스폿 그린도 이렇게 있어요. 레드 스폿 그린. 와, 이거는 자두 같네요, 자두. 와, 딸기 같기도 하고. 과일 같다, 약간 느낌. 솔리드 레드. This is from India. India? India. 아. That was the first person to import from India. This guy. 근데 어떤 어항들은 이렇게 여러 종이 섞여 있는 게 또 있네요, 이렇게. 네. 그건. 왜? 그냥 합사해도 돼서 그냥 하는 거구나. What's this name? Majestic Blue. Majestic Blue? Majestic Blue. Majestic Blue. 그래서 파란빛이 도는 거구나. 여기. 아니야. 여러분. So here, as she said, it's the first step. First step, eggs. Egg. Egg. Second. 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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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ond step, stuck on the body. And third step, like your big rock. And then after it's like that, that size, that size. 그 다음 마지막에 이렇게 되고. 아. (웃음) 아, 먹이주는 장면을 또 이렇게 트레이에 줘야 이렇게 또 퍼지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해주고 냉고 냉장고 수입해요. 아, 냉장고를 수입하세요? 네. 어, 여기 좀 다른 먹이네. 아, 건조 브라인 실리프예요? 인절미 같다. 오, 신기하다. 어, 고양이 있어요? 그거 아닌 줄 알았는데. 초보 분들이나 마트에 추천해주고 싶은데. 어, 너무 귀엽다. 고양이. 디스커스가 되게 키우기 까다롭잖아요, 사실. 막 환수도 많이 해줘야 되고 환수 방법이나 노하우 수질에 민감하니까. Okay. So the water change is very important for discus, but there are different schools. But me, I change every day. Every day because I have to make the aquarium clean all the time. Customer comes every day. So if it's like dirty, smelly, it's not good for my business. But and the fish likes when the new water. So I change like minimum 50% every day, each aquarium. 특이한 산란상 있던데 저건 직접 만드신 건지. DIY. 그리고 어쩌다가 디스커스를 키우게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I started like 8 or 9 years ago, something like I bought some goldfish and then after I started discus. It was a suitor one near our home and I saw discus. Yeah. 아, 혹시 그러면은 반대 안 하셨어요? 하시는데. 유연서? 안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취미가 이것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 할 수 없었어요. 아, 시스템인데. 디스커스를 처음으로 키우시는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The advice is to be patient and diligent. It's a fish needs really lots of care every day and lots of observation and it's quite expensive maybe also. It's the electricity, everything, food, so that's
it's a nice idea. I think for booking the same, it's okay. 자 그러면은 막간을 이용해서 지금 디스커스 포화송에서 신제품이 출시됐는데 딱 15일 된 정말로 그야말로 신제품 따끈따끈한 신제품이거든요. 요거를 사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실 거예요. 디스커스 키우고 계신 분들이나 키우실 예정이신 분들은 한번 좀 집중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One thing important for the kitchen, the fish very long time and healthy with nice color, it's the food. And that's why I worked during 1 year about a nutrition program which give to the fish everything the fish needs. It could be discus, guppy, goldfish, any kind of fish, tropical fish. So you have different kinds. You have red beet, spirulina beet, brine shrimp booster cube. You have also flakes. The fish, they really like the flakes. You have also some for growing well. The name is booster dip to grow well, and also some flakes color. So the key to have a healthy fish is various food. It's like human, like us, it's same. Various food give a good health. So the program is to give. Every day, 4 or 5 different kinds of food for your fish, and your fish will be healthy. Also, to make it practical, I search some box to give for the fish, and it's really practical. This one is made really for the fish. The humidity doesn't enter inside, and it's really smoothie. Mm-hmm. 디스커스 뽀아송에서 또 슬기로운 물생활TV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사료와 이 용품 이벤트를 열어주신다고 하거든요. 사장님 혹시 그 어떤 상품들을 좀 선물로 주실 수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To thank you to come here and to have spent time with me and for your followers, I'm going Discuss Poisson is going to give 5 kind. Of each product for fish food and also some station, 3 station and also 10 meshed. And we hope your followers will be happy to celebrate that with us. Thank you.